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 BRT です。네 이번 주 준비한 곡은 어떤 곡이죠? 아 이번 주에 준비한 곡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니즈의 Poppin' Shakin'. Oh just have love. 팝핀 쉐이킹 랄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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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지금 뮤직비디오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저희가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사실 4월 7일 날 두 번째 싱글 앨범으로 나올 곡 선 공개를 이제 한 건데 소프트뱅크랑 같이 CM송으로 이 연결이 된 곡입니다. 저 AO 쓰는데 소뱅으로 갈아탈 뻔했잖아요. 저희가 혹시 소뱅으로 갈아타게 되면 다 니즈 덕분으로. 네. 선임이 소뱅. 네, 니즈는 일본의 소니 뮤직이랑 한국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글로벌 합작 프로젝트죠. 니즈 프로젝트에서 최종 상위 9인으로 만들어진 아이돌 그룹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미 다른 곡들 리뷰했었잖아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쪽에 들어오셔서 꼭 한 번 더 저희의 리뷰를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아주 상큼상큼하게 리뷰를 시작할까요? 저 어둠 속에서 누가 누굴까라고 그런 생각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당연히 했죠. 리오를 가장 먼저 찾았고요. 아, 그리고 난... 한 명이 없는 게 너무 또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씨부터 바로 찾았는데 저 당시에는 아직 회복돼서 복귀하기 전이었다고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사운드가 제목이랑 너무 잘 맞게 통통 튀어요. 시작부터 상큼 발랄한 사운드가 들려가지고 아 이번 노래도 신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보다가 랄랄랄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벽을 탁 쳐버린 거야. 스탠드 거기를. 아이고. 와 소리 질렀어 소리. 이게 보면 볼수록 따라하게 되더라고. 일부러 따라하기 쉽게 안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따라해달라고. 뭔가 되게 따라하기 좋은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안 따라할 수가 없는. 저는 따라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다 한번 해보시는 걸로. 대신 네. 주변에 뭐 있는지 조심하시고. 네 꼭 조심하십시오. 손 굉장히 아픕니다. 니즈의 안무의 특징이 약간 줄넘기 댄스가 많이 들어가요. 흥해서 그런지 이번에도 한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반가우면서 아 머리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 그 영상들이랑도 되게 합이 잘 맞는다고 느껴진 게 지금 안무에서 두 명이 하트를 열었는데 뒤에서 하트가 이렇게 줌이 당겨지더라고요. 확실히 뒤에 영상물이랑 같이 합을 이뤄서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를 많이 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니즈만으로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습니다. 니즈의 안무적인 특징이 손을 진짜 예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손을 되게 예쁘게 잘 써서 가사를 표현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다 볼 거예요. 한숨이 들어있는 풍선을 터뜨리자는데 다 같이 원을 만들어 놓고 찌르는 데마다 퍽퍽 이렇게 터지는 표현을 안무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작곡 같은 부분은 이제 한국 그 트와이스 필 스페셜 만드신 분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안무는 또 JYP님께서 친히 이 부분 안무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라는 제안을 했다고 그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사람들이 와닿기 쉽게 뭔가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쩌면 이 신남의 한 포인트를 더 증폭시켜 주지 않나. 이런 거 우 이런 약간 네. 힙합 동작 있잖아요. 그거를 눈부심이랑 같이 해가지고 되게 귀엽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주 분들이 약간 얘도 니즈를 좋아해서 아 나의 그 원픽의 아야카님이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냥 빈자리가 자꾸 느껴지네요. 아 이제는 건강해지셨으니까 네. 네 이제 앞으로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 활약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따라하지 않았대 한 번. 그거 안 따라하고 베낄 수 있어? 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따라했던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아, 뭐 이거였나? 근데 사실 이기가 실제로 보면 키도 크고 굉장히 약간 모델 느낌이 좀 난단 말이죠. 실제로 꼭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벌써 다 끝나가 어떡해. 이미 절반이 와버렸어. 아 아쉽다 근데 너무 아쉬운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아쉽다.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홍보하는 앱을 다운받으면은 각 멤버별로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 아홉 가지 버전의 VR, AR, FR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찾아봐야겠다 아야카님으로. 네. 4월부터 USJ Universal Studio Japan 거기에도 퍼레이드랑 곳곳에 그냥 계속 음악이 틀어진다고 하더라고.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노래 가사처럼 고민, 걱정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재밌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위즈를 보면 그 멤버분들도 정말 대단한데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정말 다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니쥬라는 이름 안에 원래 니즈에서 U자를 합쳐서 니지유, 니쥬라고 이제 이렇게 난 것처럼 개인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약간 그런 의미를 연결 되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네. 저희 리뷰도 꼭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할 거고요. 그런 시간이 되면 저희도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 리뷰랑 라이브도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 시간 많이 보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니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얻은 부분도 있고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저희도 빨리 뮤직비디오 기깔나게 하나 찍어서 리뷰 당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끝나면 다시 한 번 더 보죠. 니즈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뭔가 이 활력이 확 올라와서 연습이 너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니준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 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번 주도 정리를 하고요. 콘시모 미테코레테 아리가토우자이마스. We need you all the time. 따따띠따디따디따디따디따디따디따 드디어 새로운 기타 멤버가 왔습니다. 지크쇼카이 시대구나사이. 창봉이 한국어로 이야기도 되는 거. 네, 그럼요. 사실 일본어 굉장히 잘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니가 MC 하거나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부터 BRT의 기타를 맡게 된 손일군 곤짱이라고 불리긴 하는데 운익이랑 같은 곳에 다니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BRT의 뒤쪽 멤버로 계속 하다가 제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늘 녹음할 때나 이럴 때 이제 서포트해주고 많이 도와줬었던 친구인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멤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상이 있죠? 네, 영상이 있죠. 곤장이랑 같이 하는 새로운 BRT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려요. 네.